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진짜를 찾아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계시는 저희 멤버분들이 똑같은 스킨을 낀 상태에서 그 중에서 진짜를 찾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아, 내가 누구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음성 변조를 써서 저를 속이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끼리 가서서 누가 누구를 찾게 할지 상의하고 오세요. 네. 냉. 네. 빨리 다녀오라구. 네. 네. 알겠다구. 알겠다구. 스킨 바꾸고 오세요. 저 여기 이렇게 있을게요. 스킨 못 바꿨나요? 네, 여러분들 뒤에 네 명의 요루루가 보이죠? 저 중 하나는 진짜 요루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으신 중국우님. 네, 안녕하세요, 중국우예요. 네, 오늘 중국우랑 같이 진짜 요루루를 찾는 여행을 떠날 겁니다. 자, 일단은 네, 요루루님들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 큰일 났어. 저 못 맞출 것 같아. 아이고. 어떻게 행동이 다 이렇게 똑같지? 행동이 똑같은데? 그러면은 본인이 요루루라면 이렇게 행동할 것 같다. 한 명씩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어? 뭐야? 오오. 요루루가 건축을 좋아하니까 월드 에딧하는 모습. 오. 근데 문을 철문으로 바꾸는 거니까 아닌 것 같은데. 월드 에딧하고. 이렇게 땅바닥 기어서 춤춘다. 아, 요루루랑 어울리네. 건축하는 모습이 아주 요루루 같은데요. 아, 진짜 모르겠다. 아, 이거 어려운데. 아, 이제 됐고요. 자, 리본 짓는 모습이 되게 여성스럽다. 주황 색깔 왠지 요루루 같지 않아? 주황색. 저 일단 이 노란색 분이 뭔가 수상한 게, 네, 이 계단 위아래 뒤집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계속 버벅였어요. 아, 건축을 못했다. 네. 이거 건축 못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분명 건축을 많이 하신 요루루님이라면은 되게 쉽게 하실 텐데. 그러니까. 근데 난 주황색이 요루루 같긴 해요. 왜냐면은 저 리본이 되게 여성스럽단 말이야. 저런 거는 이 앞에 계신 분이 누구누구 있냐면 이현둥님, 그리고 김리아, 그리고 단미호님, 그리고 요루루님이 있단 말이야. 김리아가 저렇게 지었을 것 같진 않거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행동으로는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 여러분들이 음성 변조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음성 변조로 된 목소리를 한 명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록분부터 마이크를 켜 보시고요. 한번 요루루처럼 인사를 건네 보세요. 되게 높은 음이 나네요. 지금 변조를 더한 것도 있고. 네, 다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초록색 분 잘 들었고, 주황색 분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빨간색 분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루루예요. 알겠습니다. 자, 노란색 분 마이크 노란색. 뭔 소리야 이게? 인사야. 동물이 짖는 소리야. 이 목소리만 들어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직 음성 변조라서. 그러면은 요루루가 소리를 질렀을 때 되게 깨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막 이렇게 지른단 말이야. 거기서 막 진짜 날카로운 소리가 들린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소리 한 번씩 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리 다 질르긴 했는데 한번 더 들어보죠. 네, 노란색 분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이분 같아요? 아니요, 이분은 아니에요. 뭔가 목을 쥐어짜내는 듯한 아, 소리예요. 네. 빨간색 분. 비둘기 소리가 나는데. 뭐야? 네, 초록색 분. 알겠습니다. 어? 잠깐만, 방금 웃음소리 되게 요루루 같았는데? 어, 그러게, 저 이 웃음소리 완전 약간... 초록색깔 완전 요루루 목소리 웃음소리. 자, 주황문. 야, 들렸어? 방금 가래, 들었어? 가래가 좀 끼셨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내가 볼 때는 주황색은 김리아야. 아, 맞아. 주황색은 남자 목소리가 났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변조를 조금 더. 그럼 주황색 분, 주황색 분 마지막 질문할게요. 만약 본인 요루루 맞아요? 맞죠. 그러면은 그 제가 김리아님을 잘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심한 탈모가 있으세요. 아시죠? 심한 탈모가 있는데 김리아 탈모 이렇게 말해보세요. 김리아 탈모 말해보라고. 김리아 탈모. 어? 근데 이분 맞는 것 같은데 김리아. 그쵸. 이거 고도의 심리전을 이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 예, 다 보였어요. 이분은 김리아님이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자, 딱 두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결정을 할 거고요. 목소리는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질문. 그 요루루의 생일은 언제일까요? 자, 말씀해보세요. 노란색 분부터. 네? 네? 요루루 귀여워. 자, 빨간색 분. 오케이. 초록색 분. 아, 네. 네, 네, 주황색 분은요? 몇일일까요? 네. 네, 여러분들 제가 질문했지만 제가 요루루 생을 제가 모르고요. 아, 이거 헷갈리는데. 일단은 아닌 사람을 좀 빼줘. 헷갈리니까. 아. 아, 누구고 갔다가 했지, 아까? 일단은 노란색 분은 무조건 아니에요. 네, 노란색 분 나오세요. 네, 나오시고 저분은 제외하겠습니다. 네, 네, 제외하고요. 나오세요. 무대에서 나와주세요. 네, 아니니까. 자, 초록색 분. 네, 요루루가 자주 웃는 웃음소리처럼 웃어보세요. 웃음소리, 요루루가 웃을 때 내는 소리. 아니고요. 나오세요. 초록색 분 나오시고요. 네, 아니죠. 누가 봐도. 네, 빨간색 분. 자, 요루루가 자주 애교 부리는 것처럼 부려보세요. 애교. 오, 요루루 귀여워. 아유, 추워. 네, 네, 빨간색 분 아닌 것 같아요. 나오세요. 자, 그러면은 자, 주황색 분. 네, 주황색 분. 그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아시죠? 잘 아시죠? 아시죠? 네. 그 강아지 종이 뭡니까? 아,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주황색 분한테 말했습니다. 티쥬요. 네? 티쥬요. 오케이, 이분 아니야. 오케이. 자, 이거 정답 정해졌습니다. 빨간색 분 올라가세요. 빨간색이 진짜 요루루입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빨간색님. 이제 말 음성 변조하시고 푸시고 말씀해 보세요. 누굽니까? 자. 본인의 이름은? 저는 저의 정체는 정체는 음성 변조 푸시고 단미호입니다. 단미호라고? 단미호입니다. 잠시만, 그러면 누구야? 요루루 이제 맞춰보시죠. 남은 사람들 다시 올라가 보세요, 무대 위로. 뭐야? 일단 빨간색 분 아니었어요. 어, 진짜 노란색 분은 아니겠죠? 네, 노란색님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요루 귀여워. 아까 김리아 탈모 말 못한 사람 누구지? 아, 헷갈리네. 귀여워.
여름 귀여워. 여름 귀여워. 안 귀여워. 야, 여름 귀여워. 오케이 오케이 정했어. 저 초록색 분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어. 방금 말씀. 초록색 분은 이현둥님. 이현둥님 들켰죠? 맞아요. 바로 들켰죠? 자 그러면은 두 분 단인데 저는 주황색으로 하겠습니다. 주황색님이 요루루. 주황색 분 음성비를 푸세요. 요루루다. 요루루다 이거. 요루루입니다. 와, 맞추기입니다. 요루루 맞아? 주황색? 그치? 요루루입니다. 아, 이거. 아, 못 맞추는 줄 알았네. 어, 힘들다, 이거. 와, 진짜 몰랐어, 근데. 어렵다, 이거.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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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자. 아, 요루루 안 귀여워. 요루루 안 귀여워. 아, 김리아가 누군데? 빨간색이야? 어? 나 담미온데? 아, 김리아가 누구지? 색깔이 헷갈려. 노란색, 노란색. 아, 노란 색깔. 아. 어쩐지. 제일 비슷하더라. 건축을 못 하시더라고. 아니, 리본 지은사람 누구지? 저요. 그치? 아, 너 맞네. 리본. 리본 짓던 사람. 아니, 제가 여기 감쪽같이 바로 메꾸기 시작하니까 다들 날 요로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그걸 노리고 한 건데. 그렇구나.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진짜를 찾아라. 한 번에 찾지 못했고요. 아, 반응 좋으면 다음에는 다른 멤버로 한번 진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녕. 안녕. 안녕.